옵시디언, 화물선 옵시디언. 아, 기갑부도 있어. 씨. 저 화물선은 기갑부도. 왜 없어? 저거라도 부술까? 오, 뭐야 저거? 꽃게 있다. 꽃게 있다. 여기 위에 저승소 있거든. 어, 움직인다. 발포. 빵. 그렇지. 빵. 도대체 도망쳤어. 나이스, 맞았어. 찢어졌다. 돌려 돌려. 도망가네 옵시디언. 어, 배 온다. 람보 온다. 람보 온다. 하긴. 일단 람보 노릴게. 나머지 포탄. 람보 덴벼 개새끼야. 덴벼 이씨 이거 부사줘도 덴벼. 오늘 온다 온다 람보 온다. 안 도망가 오늘 새끼야. 저 배에는 선해포도 있어. 되네 되네. 그렇지. 되네. 오 돼.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우리 더 맞으면 곧 없어져. 어쨌네. 우리 루킹. 간단하게 나네. 백병전? 나는 간다. 이 새끼 선해포 있다. 선해포에서 불 쏘고 있다. 오케이. 나도 올라탔어. 여기 앞에 불 쏘고 있어. 선해포부터 조정. 뭐야 나 왜 이렇게 피달아? 어 나 뭐야? 밑에서 때린다. 밑에서 찍는다. 밑에서 아, 찍는다.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 배 부서지진 않아서 부활할 수 있어. 네가 잘 저기 하고 있어. 이 새끼 왔다 갔다 한다. 이 새끼 나왔어? 어? 형 언제야? 나 40초 남았어. 장 뜰게. 응? 내 새끼야. 잠깐만. 좀만 버텨. 나 10초 남았어. 배만 침몰 안 하면 침대 부활돼. 한 대 꽂았고. 나이스. 부활했고. 어 뭐야. 아 배가 끝났네. 아 한 마리. 아. 아 까비 씨발. 아 친구 한 배 더 와가지고 씨. 지스도 추가. 만족해 만족해. 도 자체가 씨 전설이네. 그니까 어쩐지 뒤지게 안 찢어지더라. 전설의 도시니까 안 찢어지지. 그래도 우린 사왕급한테 들이대 이렇게. 내가 이번에 배 만들 때도 거장이 한 단계 아래인데도 엄청 힘들었어 만드는 거. 그지 재료 4개씩 들어가잖아. 아마 배도 전설일 수도 있어. 아니, 그리고 우리가 거장의 화물선 만들 때 부품 점수가 올라갔잖아. 뭐 더 설치할 수 있다고. 배포 선언을 못 죽이게 공상 같은 거 세우는 거 같아. 침몰한 배 아직도 있어. 갔다 와볼까? Let's go. 뭐야 저 뗏목은 왜 고스트십이야 이래. 어 그러게. 아 저거 그거예요. 퀘스트 고스트 헌터 여기에 있구나. 저 밤에만 보인대. 근데 유령선이 어 여기 있다 형체. 어 확인 확인 저거구나. 밤될 때까지 쫓아가 봐야 되나? 밤되려면 멀었잖아. 내릴게. 시륵 같은 어둠이다. 난 배 보인다. 우리 거다. 어 잠깐만 옆에 구멍이 엄청 크게 났거든. 거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어 진짜? 그게 배? 이런 식으로 먹는 건가 봐.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옆구리를 터뜨리는구나. 따라오르라. 대형 기갑부도 딱 하나 깔면 소형 좀 더 만들어야겠어. 근데 내가 아직 아틀라스 하면서 대형 기갑부들을 설치해본 적은 없어.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되면 큰 역사를 쓰는 거야. 집 안에도 얘가 있어? 집에 올라왔어? 요 집 지키는 퍼클건 못 봤어? 집을 좀 더 꾸며지네. 요것도 있어. 훈련장 이중보안. 오 안개 보소. 여기 원래 UXA 창고 있던 자리에도 퍼클타워 하나 세울 거야. 그러면 저기가 우리 본진이고 이 건너편 암벽에도 허클 타워 4대 설치 완료. 이제 누가 여기서 뭐 박격포 쏘거나 헛짓거리 할 일은 줄어들지. 암벽 다 먹어 그냥. 여기 건너편도 허클 타워 하나 설치. 지렸다 지렸어. D7 등대선 골드 우리 거야지. 렛츠고. 한 5천원 모였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보면 아 뭐야 2300원밖에 안 되네. 이거라도 뺄까 일단. 아 야미스르. 생각해보니까 플라우프는 젖밥이었어. 그때 당시 우리가 너무 몰라가지고 그랬지만 플라우프는 젖밥이었다. 이제 아틀라스의 적응도 어느 정도 되고. 아니 나 이제 말했잖아. 나 이제부터는 그냥 지도에 배 보인다 그냥 조질 거야. 오 뭐야. 한 번 더 선박 자원상자를 보호할 의도로 여기 하나 더 만들었어 이렇게. 그리고 재련소는 왼쪽은 은 그리고 오른쪽이 순철인데 오른쪽에 가마가 있어서 여기서 석탄을 만들어서 바로 순철로 만드는 거고. 책장이랑 장롱 뭐 이 정도? 전부 다 거장으로 달 거다. 오 진짜 만들 수 있네 하나? 너가 만들 수 있어? 너 따위가? 아 나 따위라니 그냥 버릴게. 아, 알았다. 아 할당된 부품 점수 19 할당된 도수치 10. 부품 점수가 높으면 더 우리가 개조를 할 수 있는 거 같기도 한데? 그리고 금속 종류별로 4개씩 나무 종류별로 4개씩 이거를 다 모아서 우리가 가능한 거고. 다장나무 미루나무 물풀의 나무 소나무 이렇게 만드는 게 진짜 빡센 거야. 건조
오, 일단 어차피 똑같고 부품 점수만 올라간 것 같은데? 형은 배 꾸미고 있어. 나는 퍼클타워 더 설치하고 있을게. 이쪽 라인 이쪽에도 하나 깔았고, 이러면 이쪽 완성, 여기도 완성. 어제 걔가 막 사자동상 같은 거 막 세웠잖아. 네. 내 생각에는 그게 멋으로 해놓은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대포를 덜 막게 한다든지 내려가는 입구를 막게 한다든지 그런 정도 같아. 왜냐면 갤리도 완성품 같거든. 영능 H하우스 훈련장. 머리 딱 대. 가운데 스노우스톰 하나 있다. 조지고 싶은데? 이제부터 그냥 보이면 다 죽이기로 했잖아. 어디씨 남의 구역에. 요 새끼 잡으러 갑니다. 렛츠고. 보이면 다 죽일 거야 그냥. 명분 없이 죽입니다 그냥.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가? 끝까지 쫓아가. 씨 해적이야. 덮부터 찢어놓고 내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찢는다는 느낌이잖아. 그 다음에 사정없이 갈긴다. 쨍다 쨍다. 어제 나를 보여줄게. 너에게서. 점점 더 좁혀지고 있쥬? 보인다 보인다. 덮부터 찢습니다. 아 대포 뒤에 있어. 아 뒤에? 곰도 있다. 초보는 아니야. 사정권 안에 들어. 왔어요. 예측샷. 오 나이스. 체력 타는 거 봐. 도타 하나 찢었나? 오오 온다 온다 대포 온다. 아야 때려. 아 또 찢었고 살짝 찢었고. 나이스. 또 나이 찢어버려. 오케이. 찢으면 바로 올라탄다. 지금. 그렇지. 지금. 나이스. 도 다 찢었어. 자 대포로 오케이. 바꾸고요. 도 찢었습니다. 발포! 그렇지! 조사버려! 조사버려! 요호! 나이스! 일단 터졌어, 뒤에. 오케이. 곧 아예 한 번 더 파괴. 또 찍고, 도! 지금! 그렇지! 앞에도 찍었고. 요호! 나이스! 조사버려! 봉탱아 이거 나 먹어라. 총 쏜다. 형이 쐈어? 아 판자 깨졌네. 이거 뭐야 슬러프야? 스쿠너야 스쿠너. 사람 나왔어 사람 나왔어. 발포하라. 발포하라. 아주 그냥 신나게 부수네. 붙어 조사 지금 찢었고요. 나이스. 스쿠너 침몰 끝났는데 아예? 에헤이. 사람 어딨어 사람 어딨어. 사람 쫓아가야지. 갑니다 먼저. 가세요. 배 끌고 최대한 가까이 와 일로. 오케이. 야호! 이 맛에 해적질 하는구나. 사람 발견. 28 저기 왼쪽에 달았어. 저기 사람 확인. 어디 나 왔어 앞에. 뭐 아이템 버렸어. 오케이 확인. 저도 갑니다. 죽었다. 자살한 거야? 아 선언이야 선언. 이거 선언 같은데? 그래? 사람이다 사람이다. 아이템이 없어. 뭘 버렸어. 그만 640원 먹었다. 나이스. 아이고 선언 다 죽네 다. 이거 곰도 죽여야겠다. 곰 죽일게요. 여기 밑에 인벤 있다. 이거 선언전 인벤이다. 나이스 죽었어. 곰 인벤 보자. 곰 인벤에 열매밖에 없고 섬유랑 화물수레 챙기고. 여기 있다 아이템 보비. 난 인벤 열고 10원 떠 있다. 확인 10원은 내가 챙겼어. 다 챙길게 그냥 내가. 비보 맞네 아이디가. 제작자가 비보네. 갑니다. 철거해 천장을. 자원상자 있네. 철거했고 바닥으로 떨어졌을 거야. 여기 있다 과연? 그만은 없어. 아예 뼈대만 남았네. 이래서 해적질하는구만. 최의제! 상위고래를 잡으면 조련 속도 추가 번호 30%. 어제 지원해서 본 것 같으니까 출발합니다. 출항이다. 저기 보인다 앞에. 그거 물 발사하는 거. 난 안 보이냐? 가깝지 않아? 저 멀리. 확인. 하얀고래다! 맞지? 성공이야 성공. 고래 온다? 여기 바로 밑에 있다. 물 밑에서 올라올 것 같아. 올라온다. 오케이 확인. 뛰어! 지렸다 맞지 방금. 소좀 잘해야 돼. 도망가는 거야? 우와 진짜 크다. 호호 잡나요? 어이 자꾸 관제. 라스트? 라스트? 맞았다. 그만 맞을 것 같은데? 지구 끝까지 밑으로 들어가. 잡았다. 됐다. 바다에 포시. 이빨 보여? 이빨 봐. 639구마 장인의 대형 삼각도. 이거 우리 바로 쓸 수 있겠다. 고급 대형 목재판자 다 챙길게. 내구도 120, 돛 가속도 107, 항해 각도 104%.